이제는 정말 겨울이 가고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밖에 나와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고기를 구워 먹을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아무리 간단하게 나오려고 해도 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고기를 구워 먹는다면 나중에 설거지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방용품을 챙긴다고 이것저것 챙기는데 거기에 설거지까지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용품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겨울에는 너무 바빠서 캠핑을 못하다가 이렇게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니까 점점 더 캠핑을 하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거지가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그리들 클리너는 어떨까요? 설거지를 하는데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여주는 이 제품이 있어서 간단하고 짐도 훨씬 더 줄여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그리들은 처참하게 녹이 슬어 있었는데요. 괜찮습니다. 바로 이 니트릴 장갑과 그리들 클리너 하나만 있으면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니트릴 장갑은 알레르기 반응도 없고 안에 가루가 들어있지 않아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는데도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들 클리너를 뿌려주고 나서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닦아주게 되면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설거지도 쓰여지고 더 깔끔하게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겠죠. 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도가 있어야 했고 또 수세미와 세제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를 했어야 됐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노지는 사실 힘들다고 봐야 했습니다. 혹은 짐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설거지 용품만 꽤 많이 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수도가도 없었지만 이 그리들 클리너 하나 있으니 깔끔하게 설거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분에서 5분만 기다리면 청소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게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었죠. 역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겨울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연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히 설거지거리가 반으로 줄어서 혹은 그런 용품을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아서 더 즐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그리들 클리너와 함께 더 자주 밖으로 나와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물로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도 절반으로 걸리고 환경 오염도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닦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간편하게 설거지를 마칠 수 있었네요. 오히려 먹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먹거나 식당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리드 클린을 하려면 깔끔하게 뒷정리까지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